자, 제 4장 심리 달래곱 하도록 하죠. 고의 진국을 청발한 태자의 승전보가 위례성에 있는 내 귀에도 들려와 기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망극하옵니다. 아직 몇몇 부적들이 남아있으나 진미 달래국을 정벌하면 모두들 항복할 것입니다. 맞고의 장군, 진미 달래국은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 바다와 육지에서 함께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오. 조선사에서 협선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자, 친미 달래곱 근방에 어느 고구려인이 찾아왔습니다. 자, 을미령은 참고로 여기서 을미령이 그 고구려국에 새로 생긴 장수예요. 여장수입니다. 상단이라. 자, 다음 목표는 같습니다. 을미령의 고구려 용병단과 접촉하여 억류된 상인들을 구출하라. 을미령은 사망해선 안 된다. 적군의 항구 시설을 향하는 새끼를 확보하고 조선소를 점령하라. 조선소가 파괴되어선 안 된다. 자, 상단의 도움도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거 넘어가고요. 자, 이 인물이 을미령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저 병력들이 아마 을미령의 병력인 것 같네요. 여기 이 억류된 상인을 구출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병력들이 목락은지의 병력들입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저 목락은지 병력은 아마 최소한 섬납당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제 2호가 견디세요. 자, 그리고 점령하라는 조선소는 아마 저거일 거예요. 이 두 개가 파괴되면 안 된다고 하여 있고, 새끼를 통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지금 보고 있는 새끼를 말하는 거 같아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번 난이도 제 사상부터는 좀 난이도가 상승이 가는 것 같은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용병남 무사가 있는데, 저 용병남 무사가 점령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 병사를 통해서 조선소를 점령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맘처럼 아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마 백제군이 백제군의 경우에는 일본군의 캐릭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무슨 상관이길 저렇게 미역적이었는데요? 뭐 어찌 뭐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아 아무튼 전투 상관이겠지. 그래도 백제군이 나쁜 게 아닌데 보다시피 일본군 데이터를 써서 그런지 건물 취소하고 나서 다시 쓰는 게 좋더라고요. 자, 망루를 좀 많이 지어둡시다. 그리고 400을 고용하도록 하죠. 직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직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직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자, 학당. 그것은 지울 수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학당? 학당이 왜 저래?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용병단 모사는 닌자 플러스의 의병 기능이 추가된 것 같네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 넣어둘 경우에는 약간의 상기부 개념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 의병을 넣어둘 경우에는 자동 수리 기능도 생기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는데 왜 기술을 쓰지 못하는 걸까 싶어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야? 아, 김유신 장군님 여보세요. 자, 얘네들이 지금 전쟁상인이네요. 그리고 다행스럽기도 을미령의 그 상단도 무사히 구출한 것 같고요. 관측소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이상한 것 같다. 그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어디 신라군을 지금 좀 잡긴 해야 하는데. 아, 병력이 너무 세다. 목락은지 장군의 군대가 잘해주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나오는지인가?
떠났습니다. 갑니다. 근데 이 승리로 인식하래? 잘못하면 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뭐 어찌됐든 다행히도 됐네요.